우리나라 육군 항공의 헬리콥터인 아파치, 블랙호크, 치누크는 분명한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. 미국산 헬기라는 점과 흔히 인디언이라 불리는 미국 원주민 부족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도입한 이 헬기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때 사용됐던 H-13 수를 비롯 운용됐거나 운용 계획이었지만 취소됐던 상당수의 헬리콥터들의 이름 또한 아메리카 원주민 관련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왜 미군 헬리콥터들의 이름은 이렇게 지어졌을까요? 이번 영상은 이 이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. 현재의 미 공군은 1947년 육군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군으로 승격됩니다. 그러면서 미 육군 항공은 당시 막 전쟁에 투입되기 시작한 헬리콥터를 주로 운용하게 됐습니다. 미 공군과 분리된 후 초대 육군 항공 수장을 맡은 해밀턴 하우즈 장군은 미 육군의 첫 번째 헬기인 시코르스키 R4와 R5의 이름에 대해 매우 불만을 표했습니다. 그 이유는 호버플라이와 드래곤플라이였기 때문이죠. 우리말로는 꽃등해와 잠자리를 의미하는데 바로 너무 약해 보인다는 것이죠. 그래서 하우즈 장군은 빠르고 민첩한 헬리콥터의 특성을 반영해 미국 개척 과정에서 적으로 싸웠지만 용감했던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이름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처음 이렇게 붙여진 헬리콥터가 앞서 설명했던 6.25 당시 수송용으로 쓰였던 벨사의 H-13 수입니다. 수는 미국 북서부 대평원에 거주하던 부족으로 미군에 큰 패배를 안겼던 수전투와 리틀 비곤 전투의 주인공으로 유명합니다. 이후 미 육군은 1969년 신형 장비에 이름을 붙이는 70-28 규정까지 만들게 됩니다. 여기에는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. 존엄성을 잃지 않는 상상력에 기반한 제안, 장비에 대한 공격적인 정신과 자신감을 표현, 기동성, 민첩성, 유연성, 화력 및 지구력 등을 포함한 무기의 특성 반영, 전술적 특성을 반영하되 제조 방법이나 기반에 관한 사항 금지, 인물의 이름을 적용할 경우 앞서 설명한 기준을 따를 것. 이 규정엔 보다 명확한 범위도 넣었는데요. 대표적으로 육군 항공의 헬리콥터는 아메리칸 원주민 용어나 부족, 추장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전차의 경우 미 육군 장군의 이름을 붙일 것 또한 요구하고 있죠. 결과적으로 위 70-28 규정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 전통이 남아 현재 미 육군의 각종 무기명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이 규정이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만들어진 후 운용된 대표적인 헬리콥터가 시코르스키사의 UH-60 블랙호크로 사우크족의 추장인 블랙호크에서 왔고 보잉사의 CH-47 치누크는 미국 북서부 현재 워싱턴주와 오리건주에 자리한 치누크족 이름에서 따왔습니다. 보잉사의 공격형 헬기 AH-64 아파치 역시 주로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일대의 터를 잡고 있는 아파치 부족 이름입니다. 이 사진은 유로콥터사의 다목적 헬기인 UH-71 라코타로 미육군과 주방위군이 사용하고 있는데 라코타 또한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 이름에서 따왔습니다. 실제 라코타 부족이 사우스 다코타 주방위군 소속의 라코타 헬기를 위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. 계획됐던 70-28 규정은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전차, 장갑차에도 영향을 그대로 남겼는데요. 미 육군의 주력 전차는 에이브럼스로 미 육군 대장이자 합참 의장까지 지냈던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장군에서 왔습니다. 거기에 주력 장갑차 브래들리 또한 미 육군 대장이자 합참 의장이었던 오마 브래들리 장군 이름을 붙였습니다.